지난해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으로 이주한 백두산 호랑이들, 이들의 근황이 궁금하시죠? 한 마리는 안타깝게 폐사했지만 세 마리는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. 네, 새 봄에는 관광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. 지금 한창 경계 허물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. 정윤호 기자입니다.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의 입주 최고참은 17살 수컷 두 마리. 1년 전 이맘때 이곳으로 왔습니다. 옆방에는 7개월 전 이사온 13살 암컷 한청이 수컷보다 체구가 작고 예쁜 얼굴을 가졌습니다. 그 옆엔 식탐 많은 7살 수컷 우리, 체중 240kg의 우람한 체구를 자랑합니다. 사람으로 치면 두 마리는 70대 노인, 한청이는 4, 50대 여성, 우리는 2, 30대 청년입니다. 각기 정해진 영역에서 머물던 호랑이들은 한 달 전부터 경계 허물기 과정인 합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. 현재 국내에는 대부분의 이제 동물 환경적으로나 복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좁은 우리라든지 좁은 그 케이지 안에서만 생활하는 동물들의 그 개념에서 탈피를 하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. 먼저 한청이와 우리가 만났습니다. 한마디로 대면대면. 한청이는 우두커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할 일 없이 멍석만 뒤집습니다. 그러다 한청이가 심심한 듯 나열인 우리를 툭툭 치다가 성격 까칠한 우리에게 안면을 얻어맞습니다. 어? 안면 입에서 화가 난 한청이가 뒷발로 일어서자 우리도 기죽지 않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. 몇 차례 기싸움 끝에 적이는 풀어졌고 영역의 경계도 허물어졌습니다. 이들이 모두 친해지려면 앞으로 한두 달은 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 아니, 그 호랑이가 방사장에 적응 훈련을 마치고요. 그리고 저희 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개장일에 맞춰서 저희 호랑이 숲이 오픈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은 4.8헥타, 축구장 7개 크기입니다. 늦어도 올 봄에는 비록 울타리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아닌 백두대간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.